집중 분석 들어왔습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어느덧 정말 눈 깜짝하고 나니까 12월이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내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연말이 됐죠. 뭐 올 한 해 그래도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그 흐름들을 내년에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전체적인 매크로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략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는데 지금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국면에서 들어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11월 한 달 동안 4주 연속 랠리가 뉴욕 증시에서도 있었고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을 뭐 나쁘지 않게 넘겨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연말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연말 연초 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산타 랠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예. 네.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1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항상 이제 산타 랠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어김없이 왔다라는 부분도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커지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11월 달 뭐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식 시장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 자체가 11월에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금 가격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 가격 사실은 올라갔다라는 네.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자산 가격이 동반 랠리를 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이라는 부분이 뭐 가장 큰 영향이긴 하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것이 12월에도 사실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12월 장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 매크로 변수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랠리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뭐 연준이 FOMC를 진행하기 전부터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시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기대감들을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을 자산시장들이 다 담고 있었다는 게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준 얹어지고 물가 얹어지고 이러면서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물가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느껴지는 게 물가 하락 추세나 속도가 좀 둔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자들은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 물가 자체가 사실은 아직 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상황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뭐 시장은 조금 앞서가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 연준이나 또 여타 중앙은행들 자체가 금리를 내리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물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그 속도감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느냐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든지 또 임대료 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둔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 들어가서 근원 물가 자체도 조금 둔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금리가 동결기에 들어온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인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변화의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하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시간 동안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PC 물가라든지 근원 물가 데이터들이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그걸 물가에서는 핵심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계속 뭔가 그림이 좋은 그림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월러 이사의 발언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확실하게 이제는 뭔가 좀 시장 참여자들에게 풀어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뭐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뭐 시장을 어떻게 보면 흥분시킬 정도의 그렇게 완화적인 얘기들 계속 해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예, 예. 네. 언제든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과열이라든지 또 앞서간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 자체를 여전히 조금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장의 발언 자체는 상당 부분 호기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PC 물가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됐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 시카고 PMI 지수 자체가 예상 밖으로 55라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이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5면 많이 높은 거죠? 예, 그렇죠. 뭐 네. 지금 ISM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위축 국면에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요. 또 시카고 PMI 지수 자체도 사실은 어저께 예상치 자체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거는 예. 미국 경기가 아직은 그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쿨링이 되니까 식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12월 달 FOMC 뭐 금리는 동결이 되긴 하겠지만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예. 여하튼 지금 미국의 경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금리의 어떤 동결 기조는 분명히 가는 거고요. 과연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 3분기인지 아니면 조금 땡겨질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자체가 내년 상 전반기의 상당 부분 이제 치열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가 4주 연속 랠리를 달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그 속도가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뭔가 또 괜히 시장이 흥분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경계감 발언을 쏟아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12월 FOMC에서도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일단은 좀 긴장하고 지켜볼 타이밍이 들어오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OPEC 플러스가 결국 추가 감산에 합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감산을 한다고 하는데 유가가 더 하락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지금 뉴스 보도에 보시긴 했지만 사우디는 사실은 좀 감산을 좀 강하게 원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 자체는 감산에 그렇게 강한 의지를 사실은 보이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적으로 뭐 100만 배럴, 100만 배럴 감산을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자율적인 자발적인 정말 자발적인 감산이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실제 그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사우디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유가를 받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가 지금 각종 뭐 자국내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 이런 예.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감산으로만 갖고 가격을 지지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까 무조건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자체도 사실은 그 얘기한 대로 추가적으로 감산에 나설지라는 부분이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OPEC 플러스의 또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보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안을 보게 되면 군사비 지출 자체가 지난 2년 동안보다 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예산, 그러니까 재정 수입 자체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원유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또 미국의 지금 원유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유가가 그렇게 뭐 감산 어떤 좀 사우디의 의지만큼 예. 유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는 부분이 어저께 이제 뭐 감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떨어졌던 원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증시 측면에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나쁜 건 아니고 특히 예.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억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떨어졌으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해서 한 그 100불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물가뿐만 아니라 어떤 소비 여력 또는 어떤 그 무역수지 개선 뭐 이러한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 쪽에서의 어떠한 그 인하 효과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아주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한 60불에서 한 70불 정도의 선으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골디락스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증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이라고 본다면 P와 Q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P 측면에서 분명히 호재가 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P와 Q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Q가 따라올 것이냐가 좀 관건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국의 물가가 잘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지만 정상화가 사실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산자 물가라는 이제 공장에서 제품이 나가는 가격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너무 약하다든지 예. 또 하나는 지금 공장 내 재고가 너무 쌓였다든지 뭐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제조업의 정상화 자체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 중국의 경기 자체가 정상화가 앞으로 그러면 속도가 나아지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있고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여전히 그 경기의 어떤 성장보다는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치유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자금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이머징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자금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을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회복 또 뭐 거기에 맞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예.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회복 자체도 상당히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조금 안고 간다. 뭐 최근에 뭐 ELS 문제도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인데 결국 그러한 문제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국내 경기 또 금융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좀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 참 뭐 불가피 중국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힘내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사실 이런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좀 올라가면서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중국 위안은 잘 모르겠고 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 돌고 돌아 금인가 봐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성격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도 좀 있고요. 달러의 어떤 대체적인 수단일 그쵸. 수도 있는 예. 부분들이 있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은 이 금수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어떤 금수요 자체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복합한 어떤 요인을 놓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금값의 상승 요인 자체는 뭐 아무래도 말해서 유동성 효과가 일단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달러 가 최근에 조금 그쵸. 약세여 보니까 뭐 금을 좀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중국 자체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채는 내다 팔고
이제 금을 사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을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또 자발적인 금수요 자체가 또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크군요. 예, 그래서 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자체가 지금 금 랠리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슈퍼 랠리 비슷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좀 나타나게 하는 부분들이고 예. 만약 달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정말 금 가격 자체가 역사적인 최고치 온수당 뭐 한 2,080달러 정도가 온수당 최고치였는데 그 수준을 사실 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금 가격의 또 하나의 또 그 상승을 좀 촉발하는 게 미국의 그 정부 부채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그쵸. 중장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금 가격 랠리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 투자 포인트는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금 가격의 상승 랠리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눈 결과 사실 내년에 대해서 어쨌든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감이 대전제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곳곳에 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께서 L자형 저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리포트를 작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내년도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무래도 예, 금리 자체가 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금리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요. 그것은 각종 부채라든지 이러한 리스크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각국이 재정과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재정 지출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은 긴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죠. 뭐 이러한 것들이 성장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11월 달 장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성장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자산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산 시장과 경기 자체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사실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의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중국이 정말 이제 힘을 계속 못 받을지 아니면 내년에 뭔가 조금 해줄지 네.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내년 장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가 나쁘다고 꼭 증시가 떨어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유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주목해보면서 내년 증시 기대감과 우려 동시에 가져가 보시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